나이 연세는 어떻게 네. 되세요? 나이요. 52살. 동갑입니다. 아, 선생님. 생일이 몇월이세요? 네, 음력 5월 23일이요. 되게 외로워야죠. 되게 외로워야 됩니다. 그게 그냥 사주에 박혀 있습니다. 서방님이 계시고 아이들이 있어도 누가 지인이 있어도 외로우셔야 된다는 거죠. 발자가 그렇습니다. 저 하나 여쭤볼게요. 자꾸 신이 보여져요. 그런 게 없어요, 선생님. 눈에 그렁그렁해가지고 눈에까지 차 있는데 그런 게 없다고요? 성함, 지금 성씨가 어떻게 돼요? 성씨요. 밀양박씨겠네. 닥시요. 친정어머님 네. 성씨는요? 손인가요? 밀양손씨겠네요. 모르죠, 바보?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기도 선생님. 여자면서 어떻게 엄마 쪽 승을 갖다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 무당, 박수무당인데 잘하겠습니까? 선생님 많이 됐어요. 점 봐달라는 거예요. 저점좀 보라는 얘기예요. 저 제가 이 가는 걸잘 몰라서. 남극을 가건 어디를 가거든요. 사람이 가는 곳은 조상도 다 쫓아가고요. 신들도 다 가십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풍파라는 거죠. 우리 지금 박씨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기주님이 뭐 12시간 시차가 나는 뭐 그런 나라 남미 쪽에 가서 사시는데 거기 가서 한국도로 한국하고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신의 기운이 조금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본성은 타고난 성은 안 바뀝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강해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요. 매일 저녁마다 백애잎 적셔야 돼요. 자기는요. 이유 없이요. 내서름에 아니면은 같이 있는 가족들 때문에 뭐라 때문에 그냥 그렇게 눈물 많이 짓고 살아야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랑 같이 계세요? 거기서는? 혼자 있다가 지금 남동생네 집에 와 있어요. 원래 혼자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이혼하고 들어왔어요. 그니까요, 아이도 둘이나 보이는데요. 아이들이 없어요? 둘 줬는데 어째서요? 그럼 지운 거요? 유산이 아니라요, 지운 거죠. 관리 잘못한 거고요. 지금 그럼 혼자 동생분하고 같이 계시는 거라고요? 네, 동생의 가족이요.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일들이 자꾸 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려고 작년부터 계속 상담 전화를 해줬어요. 근데 저한테도 좀 작년에 하시지. 이야기를 저한테도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이랑 인연이 안 되었나 봐요. 저거 그런갑네요. 보고 그때 네 근데 선생님 뵌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유튜브 통해 가지고 계속 선생님 상담 내용 듣고 한번 뵙고는 싶었어요. 뵙고는 싶었고 지금 여기 있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도 점을 보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작년에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선생님이랑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그게 뭐 한국 안 들어온다고 뭐안될뭐 한국 들어오면 뭐 신이 제대로 가니까 그럴까 봐요. 그건 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가는 곳에 신들은 더잘 가시죠. 신들은요, 아무리 먼 거리도 5분이면 다 가십니다. 제가 선생님 점을 19, 20부터 계속 봤거든요. 네. 절에도 6년, 6개월 넘게 살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지난번에 기사를 보셨다는 분. 보면은 네, 작년이에요. 네. 작년 9월달? 네. 뭐라 한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정말 봐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안 계셨고 저는 그때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지나간 걸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제가 평범하다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조금 다르다, 다르게 잘 보고 있다, 좀 특이하다. 책으로 써야 되겠다. 뭐 소설을 사람들 참 재밌어 하겠다. 그런 생각만 했었지. 저는 선생님 정말 무뎌요. 무딘 거는 그 인정을 안 해오셨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무뎌진 건데요. 그런 기운이 첫 번째로 많으신 게요. 모든 제자들은요, 제자가 되기 전에 철저하게 외롭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외롭게요. 그건 누구나 뭔가 그런 게 있는 아니죠. 일이니까 누구나 그런 게 아니라, 제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한국 들어오면 무당이 돼야 된다. 그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신의 기운은 그득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소위 저처럼 이렇게 부채방울을 들고 가실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세요. 보세요. 고독하게 어떻게 보면 수녀님처럼 아니면 비구니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 믿음을 크게 가지고 거기에 입문을 하셔서 사셔야 될 뿐이지 저희 무당 쪽은 아닙니다. 근데 무당의 기운은 많이 갖고 계신 건 분명히 맞죠. 문서가 하나 들었네요. 뭐 금년에 뭐 새롭게 그뜻 나라에서 뭔가 개업이나 뭐라도 한번 사업을 해보실 생각이에요? 지금 2, 3년 전부터 되게 많이 꼬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분이. 왜냐하면은 그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47, 48자에 성주운이 제대로 들으면서 그 성주에서 좀 많이 그 운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전 손실은 많아도 되는 노릇은 없을 겁니다. 같이 지내는 동생은 몇 살이에요? 소띠예요. 50이네요. 73년생. 네, 50이네요. 거긴 생일이요? 거기도 그럼 혼자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여기는 가족이 있어요. 아들이랑 딸이랑 와이프랑 다 같이 있어요. 아,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 아, 나한테 여동생으로, 여동생이었으면 아마 혼자 똑같이 있어야 되는 사주거든요. 남동생이면 괜찮고요. 그 친구도 괜찮은 일을 할 거예요. 동생하고 그럼 같이 뭐 일을 동업 같이 뭐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혼자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옷가게 하고 있어요, 아동복. 아동복이요? 뭐 한국에서 뭐 수입해가지고 그걸 파시는 겁니까? 자체에서?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어요. 손재주는 좋으니까 그런 건 괜찮죠. 근데 뭐 코로나 시국에 뭐 남미 쪽에가 직격탄이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내 운세가 살아올 때꼭 그런 데도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힘내요. 금년 후반기부터는 그래도 많이 괜찮을 거니까 힘내요. 네, 제가 정말 신받고 이러지 않아도 급급 괜찮아요. 아니에요. 급급은 아니라고요? 급급 아니에요. 요새 너무 지금 무뎌졌고요. 근데 너무 무뎌졌어요. 근데 분명히 신이 계신 건 맞아요. 그래서 존중은 어느 정도 좀 하고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무당 사이즈는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거 될까요? 존중이라는 제가 건요. 글쎄요, 무당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한국에 무당들이 있겠죠. 미국에 무당이 뭐 인스타그램에 친구 돼 있는 친구도 하나 있는데, 미국에도 있는 친구를 봤는데, 하나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아무리 먼 곳에 가 계셔도 신이나 조상들은 다 찾아가십니다. 그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뭐 구시됐건 뭐가 됐건 좀 정성 좀 드리고 사십시오. 이러고 권해는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그걸 필요로 느낀다면은. 그 정도는 아마 본인이 느낄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는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이 불안하거든요. 그 불안감은 본인 속에서
또 다른 본인 직성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안 좋을 거라는 걸 미리 예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2, 3년 안 좋아졌지만 앞으로도 더 안 좋을 거라는 거. 글쎄요, 그런 거를 갖다가 뭐 종교적 믿음보다는 그래도 내 조상님들이 최고 아니겠어요? 조상들한테 한번 좀 도움 좀 청하시고 계셨으면 싶어요. 참고로 무당인 나도요. 나는 1년에 2번 정도 무당의 굿을 진적굿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무당치고 제가 진적은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저는 1년에 2번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왜 하겠어요?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딴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동갑내기잖아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게 흔치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신을 섬기는 박수무당으로 우리 또 친구분은 또 말리 타고 정말 먼 뭐 12시간 시간 차이가 나는 남미에 가서 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저는 저대로 혼자, 친구는 친구대로 혼자 살잖아요. 아무리 동생 가져가고 살지만 평범치 않은 건 분명해요. 그쵸? 그럼 인정하고 살자고요. 존중하고 살자고요. 왜 내가 외롭게 살아야 되는지. 친구나 동생 가족이 있고 동생이 있는 거지 내 가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저한테는 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건 아니듯이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사는지의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존중하고 사시라고 하면은 신을 떠나서 세상은 저는 공평하다고 보거든요. 남편이나 자식이나 그거 자체를 안 주셨어요. 친구한테는 저한테도. 근데 본인한테는 재화로 줄 겁니다. 금전으로. 이제까지 못나게 해서 못 안 살았고 지금 쪽팔리게 안 살았거든요. 근데 이건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더 잘 살을 거고 더 나을 거고요. 힘내고 살아요. 단 거기에 좀 내 조상님 친정 엄마 쪽도 계신 거고 아버지 쪽도 내 성을 딴 그 조상들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잘 살을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되게 이쁘잖아.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을 거예요. 꼴랑 이제 반절 조금 더 살았어요. 명도 되게 길어요. 뭘 어해요. 타고난 게. 나는 빨리 명이 짧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자기는 명 되게 길게 받았습니다. 그랬으니. 자기는 근데 안 돼요. 오래오래 살 겁니다. 네, 저기 너무 아팠어요. 계속 올해 거의 작년 8월 때부터 해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옛날까지 가 있는 사람한테 내가 왜 군 얘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병원에 가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나쁜 것도 네. 없어요. 근데 아파요. 일도 못하게 해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 남극이 됐건 북극이 됐건 거기 가 있어도요. 이 신의 풍파, 신의 기운은 신들은 다 가신다고요. 그래서 존중 좀 하고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왜 바보같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부처님 다 계세요. 근데 내 조상님들이 최고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정말 잘 살 사람이 바보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눈에는. 인물도 이쁜데, 빙신. 예. 방법이 있으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당도 하물며 구타하는데 아르헨테나 가 있으면 굿 좀 하라는 얘기였어요. 정말 필요하십니다. 작년에 했어요, 선생님. 제가 아는 곳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곳에서 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는 분한테 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왜 성분을 못 보죠? 신기하네요. 몫을 무슨 몫으로 잡아서 하신 겁니까? 재수 보자고 하셨습니까? 좋은 일 있게 해달라고 재수 보자고 한 거예요? 그건 틀리죠. 그걸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아니, 그게 뭐라고 그쪽 무당이 뭐라고 하셨으니까 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치성 같은 거는 덕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분한테는. 못 먹어도 고라는 표현이 있죠. 정말 잘 차려서 제대로 대접하고 그래야지 개도 안 먹는 돈 때문에 좀 작게 가시거나 좀 소홀히 가시면 덕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몫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신은 와 계셨어요. 그 세월을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 30년 정도를 누르고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수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걸 논하면 안 되죠. 그냥 존중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몫을 하시면은 알아서 그분들이 재수건 복을 줄 건데, 그러니까 그거죠. 인정하고 존중하고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깨우쳤다는 것만 하면은 자동으로 복을 주고 자동으로 재수를 줄 건데, 그걸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신은요, 용서를 합니다. 근데 이 신들은 정말 무서운 게요, 용서하시는 대신에 그 죄값을 꼭 치르게 하시거든요. 우리 사람끼리는 뭔 서로 잘못을 했어요. 내가 미안했다, 친구야.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용서해라. 뭐 이러면, 그래, 알았어. 하지 마. 뭐 이러고 우린 풀리잖아요. 사람은. 근데 신들은 안 그래. 30년 동안 거역하고 살아온 거에 대해서, 그래, 용서해 줄게. 그치만 네가 30년 동안 거역하고 살아온 거는 벌 받아라. 이게 신이에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수 달라 이런 거보다는 벌 푸는 몫으로 하셨으면 성불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를 청을 드리고 신께 하다 보니까 그 굿을 하신 우리 같은 무당도 벌을 좀 받으셨을 거고, 또 우리 친구도 성불은커녕 돈만 날린 셈이겠죠. 뭐 표현이 제가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신은요, 아무리 우리 조상신이라도 신은 신이세요. 하대할 수가 없는 거고, 내릴 수도 없는데, 아무튼 우리 친구는 조금 일이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존중하고, 모르긴 몰라도 그 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덕은 분명히 있으세요. 그게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해도 바로 그 성불은 없더라도 시간이 있으면 시간적으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굿이라는 거 한두 번 해서 팔자가 바뀐다면 세상에 안할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매일매일, 내가 말리타국에 있지만 누군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애들 무당은 진짜 돌아다니면서 기도 많이 다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말쯤에 몽골 갈 거거든요, 몽골. 그러니까 백두산도 몇년 전에 많이 다녀왔지만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가서도 갈 때마다 누군가 나를 매일매일 기도해 줄 사람, 적을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잘 살 사람이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한국 들어와도 돼요. 괜히 한국 들어오면 무당 된다는 거, 내가 그분보다는 잘 보는 것 같고요. 한국 들어오셔도 돼요. 그리고 신도요. 20대, 30대, 늦어도 한 40대 초반만 해도 본인을 욕심낼 거예요. 근데 이제 50줄 다 늙은, 안 가요, 신령님들도요. 젊은 애들한테 가죠. 신이 더 계산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 늙어가지고 뭐 이제서야 무당되면 뭐예요. 저도, 동갑이지만 저도 이제 17년 차거든요. 저는 36에 됐어요. 근데 안갈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낫죠. 그리고 안 가도 되는 거고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가도 되고요. 한국 들어와도 무당 안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작년에 얘기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보다는 제가 기도 많이 하고요. 그분보다는 좀더잘 부리는 무당입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은 분명히 있어요.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제가 아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네, 저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 들어오지 말래요? 아니요, 며칠 전에는 빨리 정리하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셨대요. 그분이 누군지 이따가 문자로 좀 아니 카톡으로 좀 보내줘요.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외롭고 주변에 있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물을게요. 뭐 많은 게 느껴집니까, 지금? 묻잖아요. 그쵸? 별로 안 느껴져요. 아니요, 그쵸? 네.
그리고 누굴 보면은 그전에는 많이 그런 거 기운이 있었지만 지금은 신도요. 잘해줄 사람한테 가십니다. 그리고 그급 아닙니다. 다 때려치고 들어올 일이 아니라요. 거기 지금 뭐야? 본인은 그게 있어요.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옷장사 뭐 아동복을 본인이 만들어서 한다면서요. 본인은 끝을 봐야 됩니다. 사업이건 장사건 그래야 되는 사람이 다 때려치고 한국 들어와서 뭐 하려고요? 그쵸? 근데 요즘 정말 선생님, 이런 애들이 아프거나 나가거나 일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도 저희 말씀 가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게 신의 풍파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뭐 일을 했다면서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분 그 선생님들한테 좀 따져요. 왜 일을 했는데도 이러냐고. 그분들이 그 기도를 안 해주고 있는지 일이 뭐 어땠는지 그거는 저도 이제 무당으로서 이 살아가지만 오죽 답답하고 힘들면 우리네들 말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그런 일안 생기고 좋자고 하는 건데 몸은 몸대로 아프고 일은 일대로 진 적이 없으면 물어봐야죠. 왜 그런지 기도 좀또좀더 부탁하셔야 되는 게 맞고. 아무튼 내가 봤을 땐 자기 같은 사람이 무당이 된다면은 현존하는 무당들 박수는 반성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제가 이 유튜브를 찍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쩌고 하면은 본인하고 통화했던 뭐 선생님들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 눈에만큼은 분명히 신이 그득 있는 건 맞지만 불릴 사이즈 아니라고요. 불린다는 거는 저처럼 부채방울 들고 이쪽 안 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그 삶이 좋을 수만은 없어요. 아예 부채방울 들고 가는 게 낫죠. 어중간한 거는 풍파가 많은 겁니다. 일명 팔자 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글쎄요, 젊은 날 같았으면은, 젊은 날이 아니라 40대 초반,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했어도 본인이 이 길을 가셨으면 잘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가셨어야지, 지금은 때가 놓쳤어요. 버스 떠났어요. 손 들어도 안 서줘요. 다음 버스 타야 됩니다. 근데 그 급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아버님 고향이 어디세요? 친정 아버님. 충청도 보성이요? 아, 전라도 보성? 아니요, 경상도 고성. 아, 경북 고성. 경북이에요. 경남 고성이요. 경북이겠죠. 아, 경남이요. 아니에요, 경북이겠죠. 마산 옆에, 마산. 마산이 그 경남으로 들어가나요? 네. 나 지금 전화하는 데가 부산인데. 저는 강남 개포동에도 있고요. 서울 저희가 강남에도 있고. 아, 포항 그쪽이 경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산 옆에 마산이에요, 창원. 아, 맞다. 아, 마산청. 아, 미안해. 내 착각했어요. 남도네. 나중에 혹시라도 일을 하시게 되면은요, 그 아버님 그 고향 쪽에 계신 그러니까 창원이나 마산 쪽에 계신 선생님들을 만나셔가지고 그쪽에서 산재 정도나 지내시지 막 이렇게 막열막 쿵짝쿵짝 크게 물론 그것도 적진 않겠지만 본향에서 좀 하셔라고 좀 전해주고 싶어요. 나중에라도 제가 이번에 구시건 아산에서 마산에 계신 선생님한테 하셨어요? 본향에서도 했는데 이렇게 힘든단 말이에요? 아니 그 하는 거 지금 뭐 힘들었어요. 동영상이고 뭐 이렇게 다 찍어서 보내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직접 했어요. 아 한국 들어왔었어요? 금년에요? 근데 본인 그럼 신장대도 작년이요. 작년 9월. 작년에? 그럼 신장대도 잡아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들어와서 직접 아니요. 했다면서요? 근데 그분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일반 코스를 해주셨어요. 아니 들어왔었어요 한국에? 네. 그래도 굿에 직접 참여하셨다고요? 네. 그 하얀 종이로 된 나플나플한 거 그것도 한번 잡아보셨죠? 아니요. 안 잡아봤어요? 그거 자체도 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아니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좋은 일 없었죠. 더 힘들었어요, 선생님.
글쎄요, 그 선생님이 하나 놓치신 게 뭐냐면은요, 신은 분명히 계세요. 그렇지만 저처럼 무속인이 될 정도는 아니신데, 어찌됐든 간에 작은 동자신이 됐건 선전신이 됐건 어떤 신명이라도 계시거든요. 본인을 좀 몸줄을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본인이 한 번쯤은 노르셨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막으신 게 조금, 그래서 아마 몸이 더 본인이 찌뿌둥, 더 몸이 무겁고 아프셨을 거고, 아마 그 선생님도 그 놓치신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지금은 답답해 하실걸요. 그분 스스로도 삶이. 신은 분명히 계세요. 이해 안 가요? 신은 분명히 계신데, 우리 무당들이 신복이란 걸 입고 구슬하잖아요. 우리 친구도 신복은 안 입더라도 잠깐 덩덕궁 할 때 본인이 좀 잠깐이라도 무당처럼 우리들처럼 이렇게 뛰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주를 푼다고 합니다. 몸주. 나한테 와 계신 신은 분명히 계시긴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세월이 있어서 불리는 쪽은 아니신데 내 몸주라도 잠깐 풀었으면 좋았을 것도,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몸적으로 굳하고도 아프고 본인이 이렇게 좀 침체가 되는 거죠. 세상 뭐 누구나 또 다른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하지만, 직성 다음에가 이렇게 신의 기운들이 있는 사람들은 몸주라고 합니다. 그 몸주를 좀 놀려줬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아무튼 일하신 건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나 나랑 공통된 건 하나, 자기 무당 아니에요. 또요? 아니요, 개인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제 덕전함 석종이라는 거 보면 제 핸드폰 번호 뜰 겁니다. 나중에 이게 공개되는 톡이에요? 아니요, 그건 개인톡이죠. 제가 나중에 아니, 지금 이거는요? 이거는 공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선생님들에 대해서 안 물어보잖아요. 아무튼 선생님 저기 네. 네. 힘내시고 무당 그 나라 이름도 네. 이거는 나라 이름도 지워주세요. 이거 네. 이거 용군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제가 올리는 게 아니라 용군이 올리는 거니까 이거는 용군이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네. 삭제하라고 좀 부탁할게요. 네.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무당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